안녕하세요. 날씨온 정유주입니다. 1월 20일 일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 기간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끼어 있는데요. 이번 설날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. 설 전날인 일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겠는데요. 당분간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한편 이번 예보 기간에는 눈 소식도 잦은데요.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설 전날인 일요일에는 강원도 영동지방에, 설 당일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호남지방에 눈이 오겠습니다.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과 그 다음 날에는 충청남도와 제주도에도 눈이 오겠는데요. 화요일 밤에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지방에 눈이 시작돼 다음 날인 수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요. 경상남북도는 적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